그래서 그런 간식 잘 생각도 먹나? 해봤어요. 녹음을 할까? 어떻게 해요? 이따 깔아, 이따 깔아, 이따 깔아. 밥 먹고, 이따 꼬, 양말 벗고, 양말이 똑바로 됐으면은, 신발을 똑바로 놓고, 그거를 녹음을 해서 이어폰을 꽂아줄까? 뭐. 그게 내가 정신적으로 편할 것 같은 거야.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뭐, 수박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그 계란이 것처럼요? 와서 이것처럼. 자, 그러면 학교를 가면은, 뭐, 선생님 집중하는 거야? 집중한 네. 다음에 얘기를 받아 적는 거야? 받아 적은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물을 잘 마시고, 뭐, 이거를. 녹음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정말.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뭐좀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아이가 안할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네.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일을 나오는 날, 오늘 네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일찍 준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내가 엄마가 아침에 나가야 돼 하면은, 그러면 엄마 제가요 아침을 먹고 동생 유치원 버스가 먼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태우고 제가 학교 갈게요. 이러면 너무 본인이 막 뿌듯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메모를 써요. 네. 1번 뭐뭘 한다. 한다. 그다음에 장갑을 챙긴다. 기특해라. 뭐 엘리베이터를 몇 분에 탄다. 네. 그리고 학은 한뭐 예를 들어서 동생이 규은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면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나는 학교를 간다. 이걸 써놓고 붙여놓고 자요. 그거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고마운 아들이에요. 근데 네네. 집에 와서 저녁에 뭔가 해야 될 숙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전 놀면 놀게 놔두거든요. 그냥. 그리고 특히 동생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둘이 놀때 이게 완전히 애들이 몰입해서 노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완전히 빠져 있을 때. 그러면 터치를 안 해요. 그렇죠. 완전히 빠져서 노르라고. 근데 이제 헤어나왔으면 좋겠을 때, 안 나오니까. 그 끝이 없는 거죠, 끝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 이제 숙제해야 되지 않니? 하면 이미 이게 잔소리인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뭔가 자기만의 그 우리가 방학 때 이렇게 시간표 그리듯이 네. 뭐가 좀 이렇게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모든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끝을 알고 바로 다른 걸로 우리 옮겨갈 수 있는 능력. 아, 결국은 제가 시간 컨트롤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어떤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어머니, 이제 저는 공부할 시간이 됐군요.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뒤에서 절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면 그래요. 프로그래밍 된 로봇을 키우시는 거지. 사람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래도 지금 3학년 남자애가 이 계획을 다 짜고 맞아, 한다는 건 너무 굉장히 어머니의 그동안의 수없이 계란이 왔어요. 이 훈육 방법 때문에. 효과를 보는 효과를 보는 거군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자한테 안 되는 아이들은 몇 가지를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건강한 인간의 욕구라는 자율성, 주도성, 내가 스스로 뭔가 해봐야지, 와, 내가 하니까 너무 신난다. 맞아요. 요 100만불짜리 미소를 아이가 얼마나 띄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지금 좀 순한 아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체가 진짜 정말 순해요. 강한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면 씩! 안 해! 이렇게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오히려 욕심이 더 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따라오니까. 맞아. 그게 함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야, 요것도 되네? 그럼 요것도? 이러면서, 네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뭐 자꾸 불어나네. 내가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니까 되고, 저것도 그렇죠. 되고. 그런데 내가 영민까지 해. 그러면, 어머. 내가 시키면 뭐더 잘해, 막. 이러면은 욕심이 자꾸 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나중에 정말 무기력해져요. 네. 잘할 수 있는 아이라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네. 엄마가 아까 어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좀 꽃길만 걷게 하고 싶다, 그러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는 흙탕길도 걸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걸 아이가 체득하게 되는데 결핍이라는 거는 오히려 성장을 일으켜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지연 씨를 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게 털털하고 수수해 보이지만, 수수해 보이지만, 정말 그 꼼꼼하기로 따지자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도 밥을 먹으면서 치워요. 설거지 거리를 가서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서 치우고 있으니까 옆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16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승재가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아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기대치가 좀 높은 건 아닌가 제가 감히 설마 방송에서는 때리지 않겠지 싶어서 감히 얘기하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지연 씨처럼 엄마가 계획적이고 꼼꼼한 스타일인데 아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어린 시기를 다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기 어려운데 부모는 쟤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판단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우 제가 조금만 저렇게 했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승재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 승재는 아 내가 굉장히 뭘 못 참을 때도 있고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그 딱 미션을 받으면 굉장히 수행을 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우수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런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게 굉장히 멋지구나 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거기에서부터 아이가 이제 아, 나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 자신감이 자율성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시고 이주연 씨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아, 이게 문제라는 아니, 얘기를 이렇게 쉽게 말씀 못하시면서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서 다행인 게 또 그런 아빠의 존재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히 진짜 좀 꼼꼼한 편이에요. 네. 뭐 스케줄 관리도 그렇고 아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예방주사 하루도 안 틀리고 치과 약속하면 절대로 그날 가고 뭐 약간 그런 뭐 말하자면 강박 이런 좀 아주 타이트한데 남편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한번 미치게 심심하게 냅두는 게 약이 된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방을 등으로 닦고 닦고 닦다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을 때 아, 내가 지금부터 뭘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야 애가 성장을 하지.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틈없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으면 애가 심심할 틈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내려놓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 중에 문제는 저네요. 생각의 공간을 좀 이제 만들어주면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너무 공감한다고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별바라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또 우리 이지연 씨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제목이 기초생활이 안 돼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와닿는다. 기본을 원하는 거야 그냥. 9살 남자아이예요. 매일 하는 옷 입기, 세수하기, 자기 가방이나 물건 챙기기 등 간단한 일도 스스로 안 하니 엄마인 저는 늘 잔소리를 하게 되는군요. 너무 힘듭니다. 네. 고칠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승재는 이거는 되는 거잖아요? 네. 응? 그 대신에 10살이잖아요. 얘는 10살이잖아요. 아니 뭐 9살, 10살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차이 나요. 얘는 3학년이 되고 우리 아들은 4학년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9살 정도면은요. 네네. 아, 요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학교 2년을 다녔으니까. 질문이 적혀 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결과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네, 안 되죠?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1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봐줍니다.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얘 이렇게 놔둬도 되나? 이런 생각을 그쵸. 해요. 네네. 그런데 아이가 이런 걸 스스로 안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능 문제 해결사인 엄마가 다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 습관과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를 닦고 양치를 다 하고 칫솔을 어디다 놔두는가 또 뭐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한 뒤에 문제집은 어디다 놔두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하고 다시 한번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는 어른이라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는 또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엄마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가 이제 아들이니까 나중에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네. 며느리가 어머니 왜 이렇게 아들을 타이트하게 키워놓으셨어 이럴까 봐. 어. 그러니까 양말도 꼭 똑바로 놔야 되고 막 그 수건도 꼭 각 잡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해서 적당히 얘가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뭐 옷 정도 걸어놔 주고 그냥 또 내가 그렇죠. 뭐 그냥 이렇게 너무 심하진 않게 아니 근데 적당히. 그냥 기초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마보이 마마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엄마 그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돼요. 네. 아이고. 아, 왜냐면요. 아이는 항상 기준이 누군가가 자기를 강하게 끌어왔을 때, 그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우리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히려 혼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자꾸 칭찬받는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하고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도 이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옆에 이제 가는 거죠. 아,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왜 내 마음대로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씨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터져 나오는. 네네. 그래서 내 앞에서 수능적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주도적인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좀 너무 그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늘 항상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애 보면서 늘 마음 아팠는데 그게 결국은 집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아까 투표 진행을 해봤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투표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잔소리를 한다가 가장 많으셨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솔직해서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4번도 많이들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로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선생님 뭐 어른들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결국은 듣기 싫은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잔소리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잘 되라고. 그럼요. 아이의 행동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부모가 말하는 언어적인 통제의 그 지시나 효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말해봤자 쟤는 안 들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채로 아이가 왜 안 하지? 라는 거에 대한 고찰보다는 제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것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그 잔소리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네. 갈등은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만 서로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희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엄마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일단 창의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킨 대로 다치겠죠. 네, 그 당연히 없겠죠.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움이 많거나 남을 자꾸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당연히 사회성은 아이들 사회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약간 연대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 아이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럼 엄마는 그러면 어떠냐. 엄마는 사실 엄마들도 엄마 역할을 할 때요. 입 닦아서 딱 닦으면 그럼 내가 딱 말하니까 얘가 딱 듣네. 이게 효능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애가 안 들으면은 엄마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쵸.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로 엄마 피로도가 자꾸 누적이 됩니다. 네. 왜냐면 했단 말도 하고. 아까 그래서 테이프를 아예 녹음을 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틀어놓으려고. 틀어놓으려고. 캐롤처럼. 이게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요, 예민해지잖아요. 네. 아이한테 섭섭해지는 거예요. 쟤는 똑똑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얘가 일부러 일어나. 그러니까 내 말만 일부러 안 듣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자녀 관계가 좀 나빠집니다. 아까 커튼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애들이 왜 커튼을 내리냐면 살아남으려고 커튼을 내리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면 엄마한테 내가 잡아먹혀버리거든요. 그럼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때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 내 안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커튼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럼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이게 과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가 제가 좋은 가이드를 제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판단할 때는요 일반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네. 예를 들자면 소음이 되는 거죠 결국.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조금 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남편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막 앞서갈 때 이 남편분이랑 같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자. 만일에 내가 과도하면 정신 차려 뭐 이런 거 사인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이 협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